글루타민 합성 요소는 매우 정교하게 조절을 받고 있는데요. 대장균의 경우는 글루타민으로부터 생성되는 6가지 물질, 그리고 아미로이드 대사의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글리신과 알라닌, 이런 8가지 물질이 음성 조절자로 작용하는 입체 다른자리 조절 기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Cumulative Feedback Inhibition, 다른 말로 협동 억제 기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각각의 조절자는 이 요소를 일부만 억제하고 누적이 되면 더 억제가 강화되는, 그래서 전체가 다 존재할 때 완전 억제가 되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균에 존재하는 타입 1의 구조는 12개의 소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 위에 6개, 그리고 밑에 6개가 있고요. 2개의 그소 단위체 사이에 ADP하고 글루탐산이 결합하는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루타민 합성 효소는 아데닐에 의한 공이결합 조절도 받고 있는데, EMP가 결합한 형태는 불활성한 상태가 되고, 떨어져 나가 있는 탈, AMP형은 활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촉매하는 반응은 AT, 아데닐 릴 트랜스포레이스, 아데닐 전달 요소에 의해서 아데닐화 또는 탈아데닐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조절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P2 조절 단백질은 또다시 공이결합 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들이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UMP 결합된 P2 조절 단백질은 UT, 우리딜릴 트랜스포레이스, 우리딜 전달 효소에 의해서 우리딜화 또는 탈우리딜화가 진행되는데요. 우리딜화는 다른 자리 조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와 ATP는 촉진 조절자 역할을 하고, 그 산물인 글루타민과 인산은 억제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MP P2는 AT와 결합해서 탈아데닐화를 촉진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글루타민을 합성 요소를 활성화시키죠. 즉, 알파 글루타리타가 많게 되면 글루타민 합성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그 산물인 글루타민이 많아지게 되면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UMP P2는 글루탐산 합성 요소의 전사를 촉진시키고, 탈 UMP P2는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반복에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LP가 관여하는 탈아미노 반응 또는 재배열 반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 폴산이나 SM이 관여되는 한 탄소 전달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18장에서 다뤘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배우게 될 글루타민으로부터 아민 녹이가 전달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루타민 아미노 전달 요소의 그 작용작이 되겠는데요. 아미노기가 전달되는 많은 반응에 관여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효소는 두 가지의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글루타민 결합 영역이 있어서 이곳에 이제 글루타민이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 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와서 이 통로를 통해서 두 번째 영역인 아모니아 밖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아미노기 밖에 분자인 활성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물질에 넘겨져서 이와 같이 아미노기가 생성되는 그런 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글루타민 아미노 전달 효소에 글루타민 결합 영역에 존재하는 시스테인 SH가 이 글루타민에 그 아민기가 붙어있는 탄소에 친핵체로 작용을 해서 결합하면서 아미노기를 떼내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된 글루타민 효소 중간체가 형성되죠. 이제 아미노산의 생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단순하고 필수 아미노산은 비교적 복잡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데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질소는 이제 글루탐산이나 글루타민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탄소 골격은 세 가지 물질회사의 중간체로부터 오게 됩니다. 해당 작용에 해당되는 세 가지 물질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 파이루베이트로부터는 여기 박스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시트르산 회로 중간체인 오젤로 아스테이트, 알파 키토 글루타로부터는 여기 나타난 것들이 또 인산 5탄당 경로인 에리스로포스페이트, 리보스5포스페이트로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사 전구체에 따라서 합성되는 아미노산 그 종류들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로 표시한 것은 사람의 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미노산과 누클레오티드 생합성에 쓰이는 중간체로 흔히 많이 나오는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PRPP, 5 인산리보실 1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물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가
활성화된 그런 형태이고요. 이것의 합성은 생합성은 리보스 인산, 피로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오인산 리보스와 ATP를 써서 합성하게 됩니다. 알파 키토글루탈에 대해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앞에서 배웠고요. 이것으로부터 글루타민, 프롤린, 아르기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글루타민 합성은 이미 살폈습니다.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탐산으로부터 그 고리 유도체가 프롤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마 카복실기가 섬에 인산화돼서 그 다음에 환원되죠. 이 환원된 글루탐산 감마 세미알데히드는 자발적으로 고리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환원돼서 프롤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르기닌 합성은 글루탐산이 먼저 알파 아미노기가 아스틸화되고 그 다음에 겐마 카복실기가 인산화 또 환원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붙었던 아스테르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오르니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니틴은 이제 요소회로에서도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트룰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노석신산을 거쳐서 아르기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포유류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프롤린이 합성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한 아르기닌은 요소회로에 아르기닌 분해 요소에 의해서 오르니틴과 요소로 분해되는 것을 18장에서 배웠죠. 이렇게 생성된 오르니틴은 오르니틴 델타 아미노기 전달 효소에 의해서 이런 그 두 가지 물질로 분해되는데요. 이때 생성된 델타원 피롤린 5 카복실산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것이 이제 환원되면서 프롤린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